시작했습니다. 8강 B그룹의 대결, 야 시작부터 엄청나게 화끈하게 펼쳐졌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 조합을 굉장히 다양하게 선수들이 꺼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싸움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그걸 앞서서 휘두르기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조합의 상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가 좀 조합을 바꿔올 것이다 이런 좀 심리적인 우위까지 보여주면서 휘두르기는 진짜 여유로운 그런 좀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가 뭘 꺼내들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조합의 상성을 우위로 챙겨가는 게 결국 승리의 지름길이거든요. 그걸 휘두르기가 잘 보여줬고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요훈동 그리고 신보넬라 퍼샷이 경기를 펼칩니다. 요훈동 훈서 최서훈, 섹시 마왕 호날두, 최동호, 요맹이 윤여명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훈서 선수가 꺼내드는 데모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나올 때마다 무조건 POG다 이렇게 자기 어필이 강했던 이런 요운동 팀의 훈서 선수인데 이 데모닉 특히나 데몬그랩을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섹시 마왕 호날두, 최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디트를 한 번 꺼냈고 그 나머지는 네. 또 홀러를 주로 기용을 했었어요. 그쵸. 일단은 뭐 워낙 디스트로이어를 워낙 이제 잘 사용하던 선수다 보니까 한번 꺼냈었는데 이제 그 경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홀리나이트로 좀 활약을 했었고 아마 홀리나이트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일단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댐감 조합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이겨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뭐 요맹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나에게 롱스타크란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근데 이번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생각을 들어봐도 롱스타크만한 게임 없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자, 그리고 요훈동은 어쨌든 승자전을 통해서 편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오늘 그쵸? 글쎄요, 데모니, 콜라, 뭐, 베마, 요런 조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에 맞서는 팀도 장난 아니죠. 신보넬라 퍼샷이 상대입니다. 신보넬라 퍼샷은 약속된 승리의 시간 홍석주, 우쿠쿠, 이선욱 선수, 쉴드러, 서주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팀은 홀라, 건슬, 워로드로 쭉 플레이를 했어요. 네, 뭐 다른 선택지를 서브클래스에 넣어두기는 했는데 사실상 우쿠쿠 선수는 그래서 건슬링어로 원탑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네. 쉴드러 선수는 워로드로 그걸 케어하는 과정에서 홀리나이트까지 함께하니까 사실 이 팀도 정말 단단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투 댐감 조합이고 네. 쉴드러 선수가 워낙 또 단단하게 또 아이디가 한몫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쉴드러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오늘 이제 출전하는 그 앞선 팀들과 요운동 팀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 무게감이 약간 신보넬라 퍼샷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아까 뭐 경기에서도 그 쉴드러 선수가 이야기했듯이 너무 짜릿하다. 네. 이기는 경기에서 승리의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네. 자, 양 팀에서 어떤 스킬셋을 보여줄지도 궁금하네요. 먼저 요운동입니다. 역시나 데모니, 콜라, 베마. 저희가 예상했던 그 조합으로 나옵니다. 네, 특히나 이 훈서 선수의 데모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 이 폭딜 구성이고 나머지 팀원들이 팔이 짧은 걸 대비해서 데몬그랩으로 끌어와서 한타를 열 수 있는 구성까지 준비했어요. 네, 근데 상당히 잘 끌어오는 모습들을 전 경기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 그랩의 적중률이 어떻게 될지 보고요. 그러면 신보넬라 퍼샷 아홀라의 건슬 워로드 역시 그대로 가네요. 그렇죠.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조합이었고 또 앞서서 이제 데모닉을 선택한 이 훈서 선수 입장에서는 데몬그랩에 이제 둔화 효과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좀 근거리 클래스들이 있을 때 둔화 그러니까 이속 감소를 걸어서 상대를 좀 발을 묶어두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보여줬던 색깔에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은 그런 두 팀이거든요. 그런 두 팀이 만났다. 어쨌든 데모닉이 활개칠 수 있어야 되는 요운동이고 그런데 신보넬라 포샷은 반대로 건슬이 많은 걸 해줘야 되는 조합이에요. 네, 건슬링어가 자유롭게 풀려야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데모닉에게 끌리면 안 된다는 거기도 하고 끌려갔을 때도 문제인 게 아까 둔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공격 속도에도 제약을 건단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건슬링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싸움이 됩니다. 그러게요. 확실한 키는 말씀드렸어요. 요운동은 데모닉이 활개칠 수 있느냐, 신보넬라 포샷 건슬이 원거리에서 얼만큼
라이플들을 꽂아 놓을 수 있느냐. 뭐 이 싸움이 되겠죠. 경기 보겠습니다. 8강 B그룹의 요훈동과 신보넬라 퍼샷 첫 번째 세트입니다. 이게 데모닉이 처음에 권한이 많긴 합니다. 항상 열리면 그라인드 체인 한번 긁어보거나 멀리서 피어스 손 보고서 무빙기 빠진 거 이런 거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쉴드러가 바로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전에 요맹이 선수가 먼저 들어가줘서 일단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훈서 선수에게 그랩이랑 그라인드 체인 다 빠져서 일단 거리 재는 기술들은 좀 많이 빠져있어요. 후코가 그래도 불법으로 신의 분노. 아직 약승시 선수가 지금 스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한 번 이제 케어를 했으니까 빠져야 된다. 이거 워로드에게 빚고 맡기는 시간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 워로드에게 이 훈서 선수의 딜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요운동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전장 이파리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쿠쿠 선수 꽤 많이 배달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상기에 이동기에 다 빠졌는데. 네, 신성검. 이동기가 회복됐을 때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린 거였죠. 지금 데몬그랩! 네. 데몬그랩! 뭐 홀리나이트를 지금 노려주면서 안마워까지 한 번 쳐! 아 이거 꾹꾹 물리면 한방입니다 이제! 자 박성기! 같이 썼어요 지금! 그리고 흘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우쿠쿠는 지켜주지! 아우 와우 실드로는야 실드로 어떻게 버티게 해줘. 와 바빠요 바빠요. 순관 희생정신이네요. 하지만 예, 워낙에 실패였어서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결국에 요운동은 지금 악마와 하나 써서 각성기 둘을 뽑아냈어요. 네. 이게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직감당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각성기가 두 개 빠졌다는 건. 훈성의 데모닉의 움직임이 정말 전장을 누빕니다. 자, 이게 혹시나 뭐 기상한 다음에 그 타이밍 놀려주는 그런 그래까지 재산이 정말 많습니다. 예, 신보넬라 포샷이 계속 여기저기 구멍이 뚫립니다. 그만큼 요운동에 데모닉에게 홀리고 있어요. 그쵸. 이게 훈서 선수 이 데모닉이 그래! 경련이 많기 때문에 워로드로 케어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도 아이구야. 콤보 지금 좋았죠. 이쪽에서 지원 사격까지. 지금은 신보넬라 포샷의 서로간의 움직임 거의 뭐 던져주고 받고 지금 무극권 버티는 거죠. 본인이 버티기 위해서 본인이 버티기 위해서 일단 됐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 네. 빨리 태그하자. 네. 이제 체력 꽉 찬 상태로 다시 한번 꽝이거든요. 개마의 각성기는 상대를 잡기 위해서도 있지만 본인이 버티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네, 피감도 80%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뚫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버티기 위함이었죠. 네, 팀원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줬었고요. 하지만 아직 몰라요. 신보넬라 버전 충분히 훈서 잡고 스코어 동점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쿠쿠 선수를 전담 마크하고 있는 데모닉이라서 방금 우쿠쿠 선수가 그래도 딜을 잘 넣어주면서 섹시마 왕도 호날두가 각성기를 썼죠. 지금 타이밍에 각성기 쓴 거 정말 좋았죠. 예. 네, 상대에게 뭐 딜까지 넣어주면서 뭐 아이덴티티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 훈서를 일단 좀 지키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훈서 타이밍 오면 무섭긴 하거든요. 아직 각성기 갖고 있습니다. 훈서 대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라인드 체인. 그러니까 훈서 선수가 결국에는 상대 이제 빠른 기동성을 이용을 해서 네, 뒤쪽 시야까지 잡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마왕 이제 기동력 살리고 한번 불었을 때 콤보 넣어서 이게 결국 악마왕가 정말 아프긴 하거든요. 아까도 근데 보였지만. 양쪽 다 각성기들이 꽤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몰아쓰는지. 훈서의 한 방이 남아 있어서 지금 훈서만 남아 있죠. 훈서만. 그쵸, 그쵸. 훈서 선수가 남은 상태죠. 이제 이렇게 몰렸을 때 또 이렇게. 잘 들어갔죠 이 정도. 더블킬! 이 각성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훈서가 이 타이밍 진짜 잘 잡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1점 차이로 아슬아슬하던 이 줄타기가 한 방의 각성기에 의해서 데모닉에 의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와 저는 데모닉 각성기 이렇게 잘 쓰는 거 진짜 처음 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결국 요훈동은 훈서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걸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말이 약간 꼬여가지고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훈서에 각정이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적중이 되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팀의 승리에 이제 완전히 깃발을 꽂는 그런 각성기였죠. 반면에 심보넬라 포샷은 우쿠쿠 선수의 지금 데미지 얼마나 넣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각이 아주 예쁘게 나왔던 거를 별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건슬링어가 계속 그랩 당할까봐 그리고 원거리 기술 그라인드 체인을 긁힐 수도 있어서 이걸 우려하는 게 너무 컸고 처음에 그래서 각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정면 승부를 잘하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드리안이 궁금하긴 합니다. 아 사실 건슬 입장에서는 데모닉은 워낙에 빠르게 움직여 다 있죠. 배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 각보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워로드와 배마의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배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상대를 좀 진영을 헤집어 놓으면서 데모닉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기 굉장히 좋았는데 네. 워로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수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보충이 되지 않았죠. 첫 번째 세트 요훈동이 가져갑니다. 확실히 조 1위로 올라온 팀들은 야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요훈동 특히 데모닉 플레이에 지난주 감동받으신 분들께서 많은 투표를 해주셨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33%의 투표율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의 강력함이 이번에 다시 증명되네요. 그러네요. 자 요훈동 무엇보다도 진짜 인생을 걸고 로스트아크를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요운동 선수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 볼까요? 와. 아 확실히 지금 우쿠쿠 선수의 데미지 내향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쵸. 일단은 뭐 팀 내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딜 1위지만 결과적으로도 봤을 때 뭐 요맹이 선수도 그렇고 훈서 선수도 그렇고 딜적인 좀 활약 부분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판이 좀 안 깔린다라는 거죠. 네. 뻔하거든요. 심보넬라 퍼샷에서는 어떻게든 딜을 담당해야 되는 우쿠쿠 선수의 데미지량이 확 높아져서 노란색으로 칠해져야 그 판이 잘 깔리는 건데 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눌리는 진영 자체에서부터 아 홀리나이트 워로드 둘이서 건슬링을 케어하기가 발이 너무 바쁘다라는 게 보여졌거든요. 네. 아니 이것도 보면 지금 우쿠쿠 선수 계속 풍신초래 맞으면서 네. 배달되잖아요. 딜을 넣기 좋게 네.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었고 아 여기서도 각성기 둘이 빠졌는데도 결국에 지키지 못했고 주도권도 결국 내줬어요. 옛날 요즘 분들은 누구시나 그 무슨 마법사 이걸 그렇게 막 이렇게 틀리거나 아니 옛날 있어요. 약간 여기서 저희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오지 마법사. 전 잘 모르겠네요. 예, 약간 야, 저랑 나이가 같으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거 이제 타고 다니는 거 마냥 찍어보면 계속 아니. 아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도 다시 말 그럴게요. 보시는 분들이 네. 이제 같이 뭐 공감을 약간 이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신 로스트아크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태풍 이런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많은 영화에서 나왔을 텐데 굳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시청률 올라가겠네요. 자, 요운동. 기공을 꺼내 들었는데요. 아, 기공이 라인업에 있었지만 이 선수의 데모닉이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굳이 바꿀까 했었는데 네. 여기에서 좀 다른 방식의 폭딜을 보여주겠다. 이번에는 약간 거리 싸움도 더 염두에 둔 느낌이고요. 와 이렇게 되면 기공의 홀라의 배마 3댐감이에요? 그쵸. 일단은 댐감에 좀 신경을 쓴 모습이고 기공도 굉장히 기동성이 좋습니다만 데모닉과 약간 다른 점은 데모닉은 원거리에서도 좀 딜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반면 기공은 좀 풀딜 넣기 위해서는 붙어줘야 되거든요. 예. 약간도 데모닉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포지셔닝이 지금. 예. 그리고 심보넬라 퍼샷은 홀라의 건슬 워로드 그대로 갑니다. 살려주는 포커싱이 우쿠쿠 선수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기공사가 오면서 더 댐감이 붙기 때문에 건슬링어 입장에서는 진짜 부지런히 딜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만 물잖아요. 네. 정말 재밌는 건 요운동 선수가 댐감 조합에 대한 불만이 네. 나름 좀 있는 팀인데 본인들이 더 주도하고 있어요. 약간은 좀 그런 명언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힘들면은 본인이 써라. 댐감 너무 좀 답답하고
하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본인들 소개 이렇게 쭉 썼었는데 본인들이 가장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삼뎀감 이번엔 기공까지 추가를 시킨 기능사 활약 보죠. 앞서서의 데모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공도 충분히 저희가 그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네, 시모넬라 풀샷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사실 데모닉보다는 기공사가 조금 더 견제하기 좋거든요. 워로드 입장에서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줘야겠습니다. 건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퍼펙트 샷 스파이럴 플레임. 그래도 지금은 우쿠쿠 선수가 때려줄 수 있는 타이밍이 열렸고 그쵸. 위쪽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보였죠. 샷건 네. 꽤 많이 들어갔는데요. 한번 혼서 선수가 좀 버티면서 벌썸각 초풍각까지 연계하고 일단 뒤로 빠져야 되는데 훈서 선수가 지금 풀커싱이 안 됐습니다. 칼고리. 네, 지금 보시면은 약간 그 2전 세트랑 좀 다르게 훈서 선수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죠. 맞아요.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지금 겉으로 보이다 보니까 훈서 선수가 뒤넘기가 쉽지가 않죠. 승부로 들어가서 결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때려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상대가 누군가는 방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 부신. 유메기 선수 이번에는 본인이 이동하기 위함이었고요. 자, 그래서 방금 뭐 보호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고 지금 홀리나이트 스킬이 예, 좀 아마 많이 빠졌을 거거든요. 이제 신고가 빠져서 이거 물러 들어갔을 때 이동하려면 스페이스밖에 없거든요. 좀 팔 길게 상대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런 타입이네. 그래! 우와! 네! 각성기! 타이밍 잡았습니다! 자, 지금 기회 잡았죠? 잡았죠? 지금 스펙까지 생각하면서 버스트 캐논을 넣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걸 끝까지 또 요운동도 잘 버티고는 있어요. 킬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쵸. 일단은 뭐 체력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우쿠쿠를 일단 묶어놓고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더 버텨서 기공사까지 전달이 되면 더 좋긴 하죠. 쉴드로를 꾸준히 물어주면서 그런데 우쿠쿠가 봅니다. 야 너 좀 가라. 공신출에 네 일단 신보넬라 포샷도 지금 그래도 기회를 잘 잡은 게 아까 훈서 선수가 금강 성공이 3단계였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좀 턴을 망가뜨린 거라서 그렇죠. 네 일단은 주도권을 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 빠지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쵸. 일단 보호받고 한번 들어가니까 이거 체력 적은 선수 만들자. 적진우 깊숙이 근데 세 명이 지금 체력 밸런스가 다 비슷해요. 신선거 기공사 스킬 한 사이클을 버텼죠 이러면? 네. 일단 뭐 보호까지 들어가면서 쉴드로 선수가 버텨고 대신 우쿠쿠 이탈! 와. 각성기가 엇갈렸어요! 약간 타이밍이 늦었죠 이렇게 되면 계산 잘못했습니다. 아까도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전경기에서도 근데 이게 약생시 선수 입장에서는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이거 쐐기 각성기죠? 네. 이러면 오히려 스포어의 입장에서는 요운동이 역전을 시켰고 그래도 우쿠쿠 선수가 고립될 수 있었는데 드리블이 좋아서 합류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 각성기 타이밍이 진짜 시보넬라 포샷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겠네요. 결과적으로 사실 쓰지 않았으면은 뭔가 다 본인들의 턴이 한 번 더 오는 건데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상대 체력을 좀 뺐다. 그쵸. 네. 그쵸. 선수가 띄우고 아직까지 기회는 있죠. 호날두 선수가 이제 이렇게 버티는 기술들이 빠지고 나면 고립될 수 있는데요. 갈고리에 걸리진 않았고 극상과 상광. 자 데미지가 그렇게 막 재미를 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홀라 쪽으로만 좀 들어갔네요. 그쵸 그쵸. 콤보 이제 기상 빠져서 예. 지금 열의 신장까지 다 빠진 걸 봐서 이니시 건 거 약간 애매하지 않냐. 작성기를 썼는데요. 네 잘 들어갔어요. 예. 데미지 잘 줬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요맹이를 잡게 되면 역전 가게 시간까지 없기 때문에 와. 어쨌든 건실 각성기는 충분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아스코 네. 역전 그런 부분을 잘 살려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거 신해분도가 말려들면 안 되죠.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도망다닐만해요. 예, 시간이 그 쫓아올 시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요 운동이 한 세트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요 운동 입장에서는 스코어 이게 킬수를 좀 맞추려는 이런 노력들을 좀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초반에 약간의 이제 이 조합적인 측면에서 좀 기공사를 마크하기 편한 시모넬라 퍼샷이 스노우볼을 좀 잘 굴렸었고 한 번의 위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침착하게 이 건슬링어의 각성기로 마무리를 네. 지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포인트가 딱 집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요운동에서는 훈서 선수고 신보달라포샷에서는 우쿠쿠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활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 판을 잡는 건데 확실히 데모닉보다는 기공의 파워가 이번에 좀 잘 안 실렸어요. 예, 아예 건슬링어의 딜을 느껴지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공략 포인트도 있었지만 문제는 아까 우쿠쿠 선수가 혼자 남았을 때 6시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본진으로 드리블하던 그 상황, 그때 합류를 하고서 역전을 만들 수 있었던 기반이 됐거든요. 네. 요 운동에 특히 요맹이 선수도 앞서서는 우쿠쿠 선수를 잘 풍신초래로 배달시키면서 계속 공백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우쿠쿠도 한번 당했다 이러면서 그쵸. 좀 거리를 벌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맹이 선수에게 끌려다니기보다 예, 오히려 본인들이 좀 훈서 선수를 좀 몰아가는 네. 예, 그런 그림이 그 1세트와는 다르게 좀 더 나왔죠. 그러네요.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신보넬라 퍼샷도 뭐 저 2위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예,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보세요. 건슬 데미지 이렇게 나오면 급하는 분명히 신보넬라 포샷이 잡는 거예요. 아까 대구경 폭발 탄환 한 번의 그 안타각이 건슬링어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이렇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우쿠쿠도 기분 좋게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러면 요운동 입장에서는 기공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요 물음표가 딱 생기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훈서 선수가 기공사를 이제 워낙 초반에 이제 처음에 이제 썼었던 주력 클래스다 보니까 약간 애정이 있을 텐데 이것도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러게요. 여기 심판에 꽂혔을 때 확실하게 데미지를 좀 많이 누적을 시켰던 것도 있었고요. 확실히 공중전 버텨주는 건 좋았는데 뭐 추가적인 힘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고 바로 이제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아군이 두 명이나 지켜주니까 아 이거 나는 혼자 없이 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배틀마스터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 요 부분이 이제 위기였죠. 아, 그렇죠. 네, 이 타이밍에 극성기도 빠졌는데 지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그 이후에 우쿠쿠 선수가 좀 침착하게 딜을 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쭉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뭐 약간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이후에 턴이 한 번씩 한 번씩 넘어오잖아요. 그쵸. 그때 이득을 챙겨가면 얼마든지 또 메꿀 수 있어요. 네, 분명히 홀리나이트도 봤어요. 방금 대구경 폭발단원이 날아오는 걸 봤는데 버티려고 정의집행을 썼지만 그걸 뚫는 딜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균형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건슬 각성기는 사거리도 길고 예, 굉장히 아프죠. 요 운동 볼까요? 역시나 데모닉으로 네. 바꿉니다. 이거는 데모닉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생각에 동의해요. 그렇죠. 그만큼 이 훈서 선수가 또 1세트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활약들이 다시 한번 이 3세트에서 나와줘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훈서가 데모닉을 들었을 때와 아닐 때의 온도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어차피 신보넬라 퍼샷은 내내 홀라 건슬 워로드 조합으로 간다. 그러니 건슬을 더 묶자라는 게 용훈동의 생각입니다. 네,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쿠쿠 선수가 조금 더 긴장하고 데모닉을 풀 계산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기공사는 금강성공이 켜진 걸 보면서 파악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킬이 언제 됐지라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대로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야, 그럼 거리 벌리는 거, 상대 스킬 빠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확실히 신보넬라 포샷 입장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게 맞네요. 네. 그렇죠.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 워로드가 이렇게 이동기 좋은 데모닉을 뭔가 견제를 해주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걸 어떻게 해결해낼지 첫 세트에서 본인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신보넬라 퍼샷은 해결하고 이 세 번째 세트에 임해야 됩니다. 자, 승자전으로 갈 팀이 정해집니다.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 저는 우쿠쿠 선수가 이 워로드 곁에 붙어서 카스타이밍 오더를 붙는 게 어떨까. 그럼 같이 지켜지면서도 데모닉을 뚫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합이 잘 맞아떨어져야겠죠. 조금 더 약승시 들어갔어요. 그라인드 체인 그랩. 이 진영 자체가 약승시 선수가 앞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쿠쿠 선수가 좀 자유롭네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일단은 뭐 성공을 성공시키긴 했죠. 지금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는 버스터 캐논이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딜은 약간 좀 손해를 봤어요.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쉴드러는 피면으로 한번 버텼고 신의 분노.
자. 어? 어, 투자 바로 그냥 들어. 굉장히 빠르죠. 예, 예. 지금 타이밍에 일단은 뭐 요명희 선수는 뭐 체력이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주도권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포니 할로퍼샷은 앞 경기에서도 그렇고 심판의 창을 꽤 빠르게 꽂아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들어갔죠. 네, 네, 네. 지금 훈서 선수가 동시에 세 명을 마크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바꿔주면서. 와우, 지금도 쉴드 켜주고. 꾹꾹꾹. 유맹희 선수도 위험하거든요. 이거 한 방에 터질 수 있습니다. 어, 버스트 캐논 그래도 피했습니다, 방금. 네. 월성각 이외에 요맹이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주고. 네, 각성기. 살짝 빠집니다. 이 타이밍 아예 물어서. 어, 아예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겠다. 이거 훈서까지 잡겠다의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각성기 다 투자한 거거든요? 그렇죠! 힘이 빠질 걸 각오한 건데 여기서 균형을 무너뜨리면 대박이지만요.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상대는 각성기가 3개가 다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쵸, 그래서 이 홀리나이트를 지금 끊어주는 게 약간은 안정감이 네, 안정감이 좀 있죠? 있었을 텐데. 자, 잘 홀리나이트는 있어요. 아, 그쵸, 녹이긴 했네요. 네네. 네. 지금 훈서 선수도 위험한 상태라 이게 유맹희 선수가 버티려고 들어간 혹시? 거거든요? 네. 이게 홀리나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공격과 다르게 살려뒀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쿠쿠가 안 보이는 곳에서 잘 노렸어요. 이거 데미지 아프고. 아, 훈사 마무리하려고 그쪽으로. 자, 샷을 날려봤습니다만 아직 버티고요. 악마운드 끝났죠? 그랩 이후에 훈서 케어 잘해줬어요, 지금 실드로 선수가. 아니, 서로 지금 아니, 그라이스 훈서 날리고 훈서 잡기가 여기서 야 마무리 아니 아! 아니 네, 와, 이 피로 아 일단 잡았어요. 네, 네. 네, 갈고리 그냥 예, 스킬 데미지로 잡았거든요. 체력이 아, 워낙 적어서. 아니, 데모닉 슬래시로 움직여 다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잡는데 엄청 시간이 좀 끌렸습니다. 누가 보호 잘 받았네요. 이러면 시간이 70초 정도 남았는데 요운동 이 각성기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 봐야 돼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요맹희 선수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킬스코어가 4대0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도 네, 같이 잡아준 거니까 이건 상관없죠. 네, 우꾹꾹까지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요운동의 각성기. 야, 요거 야, 그래도 언제 나오나요? 위험한 도박인 게 이게 30초까지 기다리고 한 번에 쏟아붓는 거면 그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3킬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스코어를 약간 체력도 좋고요 중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같이 잡으려고? 설마? 우쿠쿠 위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약승씨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체력이 없어요. 다시 프리딜 타이밍이거든요. 네. 자, 이거 턴 가져왔죠. 이번 타이밍에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죠. 예. 너무 오래 버텨요. 각성기 일단 하나 썼고 호날두가 일단은 그리고 우쿠 선수는 체력이 없으니까 실드로 선수 체력을 지금 빼놓겠다는 생각. 율법! 예? 데모닉이 쫓아가요. 데모닉이 쫓아가요. 지금 각성기를 다 썼거든요. 네. 시간! 그런데 사 실드로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직 멀쩡해요. 와, 이거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맞아요. 이거 약생 시간. 아끼다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약생 시간 위험해요. 네, 이거 비상. 자, 비상이죠. 근데 오히려 훈서도 역으로 악마. 자, 쉴드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홀라. 서로 지금 율법 빠진 상황. 네. 근데 이거는 약생신 선수가 조금 더 위험해요. 골든킬 상황이라. 아니, 이거 역으로 골든킬. 와, 이건 모르겠는데요? 아, 대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한방 뛰어들어줘! 아, 이거 들어갈 수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본인이 체력이 제일 많이 빠져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연히 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알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데모닉 들어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좀 빠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배틀마스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팀원들이 좀 케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체력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데모닉 뛰어들어오죠, 배만 뛰어들어오죠,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신보달라 포샷 선수들 입장에서는 참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 혼동이 결국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30초까지 각성기를 다 끼고서 이게 한 번에 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쵸, 결과적으로
실제로 위험했어요. 예, 특히나 이제 데모닉의 각성기가 좀 빗나가고 베마 각성기 타이밍에 쉴드러 선수를 녹이려고 했었는데 네. 율법이 들어가면서 결국에 한번 케어를 해냈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요 운동은 데모닉 해야겠네요. 네. 기공사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픽풀은 보여줬는데 분위기가 데모닉 쪽으로 압도적으로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서로 간의 그 조합 차이에서도 데모닉과 베마가 같이 있을 때 상대 우쿠쿠 선수, 그러니까 상대 건스를 묶어두는 이런 플레이들이 조금 더 잘 나왔던 것도 있고요. 야, 근데 이렇게 보면 우쿠쿠 선수도 그래도 딜 많이 넣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경기에는 그 1세트랑은 좀 다르게 건슬링어가 좀 발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딜로 이어졌는데, 아 이게 사실 승리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아쉽게 됐죠. 사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킬 차이가 많이 벌어졌으면 건슬의 데미지가 많이 넣고 안 넣고의 차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차이였잖아요. 네, 아주 박빙의 승부였는데 시작 때 아예 위쪽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 상황이 이게 건슬링어가 뒤에서 여유롭게 풀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팀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초반 전략에서 신보넬라 포샷은 각성기 확실하게 쓰면서 그냥 캐스코 앞서 나가고 그거를 좀 기세기로 굳히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마지막에 그 집중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리고 훈소 선수는 갈 때 가더라도 엄청나게 거기서 조금 더 빨리 잡았더라면 이 버티는 플레이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버티는 거는 뭐 배틀마스터나 이런 쪽이 더 강하지 않냐 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계속 뭐 샤펀터도 움직여 다니고 데모닉 슬래시로 그리고 데모닉 슬래시 연속 볼트 찍으면 특훈 찍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슥슥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기가 워낙 좋죠. 네. 방향 틀어가면서 계속 생존을 신경 썼습니다. 네, 이제 좋아하는 요운동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4강 진출을 확정 지은 건 아니에요. 요운동은 승자전에서 휘두르기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휘두르기와 요운동 만나면 이게 또 어떤 판이 펼쳐질까 이것도 내심 기대가 되네요. 훈서가 받았네요. 예, 저는 이 선수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대부분의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이 데모닉을 고를 땐 제노사이드로 콤보력에 집중을 해줬는데 데몬그랩, 네. 유일하게 지금 데몬그랩으로 조금 더 끌어오는 싸움으로 난전을 만들죠. 끌려오면 또 한타가 시작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의 스킬셋 설정에 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상대에게 둔화 효과도 걸어주면서 거기에서 어쨌든 최대한 딜각을 보겠다. 그렇죠.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접해서 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판정 싸움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좀 원거리적인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또 건셀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죠. 자, 주요 장면들 다시 볼게요. 훈서 선수의 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모닉 슬래시 아까 말씀해주신 두 번 이동하고서도 스페이스를 들어가면 정말 빠르죠. 이거 게이터 미러션 작성기. 저는 이 장면은 진짜 두고두고 회자될. 뭔가 데모닉 유저들이라면은 뭔가 이제 클립으로 남기고 싶을 만한 그런 영상입니다. 위치도 탁 센터에 예쁘게 예전에 한번 이제 입구 각성기는 나왔었는데 그게 입구 각성기가 아니라 중앙 각성기는 처음이죠. 약간 무슨 광장 센터에 분수 하나 올리듯이 거기에 적군들이 다 몰려있고 거의 피의 분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운동이 승리를 거두면서 승자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신보날라 포샷은 아쉽지만 패자전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후에 8강 B그룹의 승자전입니다. 휘두르기와 요훈동의 대결, 이 승부에서 어떤 팀이 4강에 올라갈지 기대해 주십시오.